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랍니다. 제한속도 90. 제한속도 90이면 뭐 고속도로나 다를 바 없죠. 아, 고속도로에 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갓길이 좀 좁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갓길에 차 서 있다? 사람 있다? 와.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제한속도 90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앞차랑 안전거리를 충분히 지켰더라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앞차랑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뒤늦게 발견하셨대요. 앞차량이 피하기 직전에 정차된 상대차를 발견했답니다. 문이 열린 상태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옆으로 피한다? 근데 옆에 차가 오고 있어. 2차. 야, 순간적으로 이걸 보셨어요. 아, 상대차 그냥 들이받아? 그러면 상대 운전자 크게 다치잖아요. 아, 차량 문을 치고 나가자. 그래서 저는, 차선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한 채로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요, 상대가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차에서 튕겨나간 걸 생각했는데요. 잠깐 또 멍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 운전자가 와서, 괜찮으세요? 너무나 멀쩡했대요. 그래서 동승자가 온 줄 알았대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 잘못이 더 크다. 위험하게 왜 갓길 이렇게 서 있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8%. 반반이라는 의견이 6%, 불박차 70% 적당하다는 게 36%.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두 건이 생각나는데요. 저기 불박차가 앞차랑 안전거리 좀 지켰더라면 여기 물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저 차가 비상등도 안 켜고 있나요? 비상등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겠네요.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거 고속도로에서요, 갓길이 공사 중이라 갓길이 좁았어요. 한 30cm 정도 침범한 거를, 그리고 그땐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들이받은 차 70, 갓길과 주행차로를 물고 있던 차의 잘못 30, 70대 30으로 그렇게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그들 70대 30으로 확정됐어요. 뒤차 70%로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요. 가다가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버를 씌우려고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람은 주행차로 쪽에서 커버를 막 씌우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온 차가 지금처럼 그런 사고 있었어요. 그럴 때 50대 50으로 그것도 사망사고였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느냐. 좀 보이는데 왜 안전거리 좀 더 지키고 그랬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불박차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께서 그 70대 30으로 그냥 마무리됐는데 이 차에 타실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에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고 다시 차에 타시는 중이래요. 그 이쪽으로 조수석 쪽으로 탔더라면 하는 여기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랬으면 덜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문이 안 열려 있었으면은 저 있었더라도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도 타고 내릴 때 이쪽으로 좀 내리고 탔으면은 그러면 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